네, 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메인 퀘스트 12-6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영상 12-4를 찍을 때, 제가 메테오 스톰 레어 스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메일로, 레어 스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12-6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상판이 나오네요. 자, 망자 해안 입구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이제 스테이지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이제 많이 심부름들을 시키죠. 자, 에피소드 12-6 물건 배달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심부름꾼이죠. 예, 언제나 사람들이 시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거를 다 해결을 네가 합니다. 있어서 다행이야. 자, 아이메일이 다시 나오네요. 같은 숙녀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죠. 너무 친한 척하지 말라고. 자, 이제 또 약초 이제 숙제를 또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레어 스킬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메테오 스톰 하나를 얻었고 또 이제 레어 스킬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메테오 스톰을 하나 얻은 게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맞췄던 건 궁금하다면 메테오 스톰은 답변해줘. 혈던에서만 나온다고 했는데 정리해서 주신 의견을 봤는데 메테오 스톰은 혈던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에 그 외에 스킬들을 어디서 얻고 또 이제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반가워. 자, 이제 악마 섬에 가서 이제 조사할 게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또 단순 이제 또 사냥이 시작이 되겠죠. 우선은 이제 그 전달을 받은 거는 이제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전달받은 거고 아마 또 정리를 잘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면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레어 스킬에는 앱솔루트 실드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미사일 볼트 그리고 이제 힐링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메테오 스톰은 이제 혈던 보통 이상을 클리어를 하면은 기여도에 따라서 랜덤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테오 스톰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겠죠. 예, 그렇게 해서 혈던을 꾸준히 하셔서 메테오 스톰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테오 스톰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은 스턴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PK라든지 사냥을 할 때, 이제 모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어 스킬에서는 메테오 스톰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 레어 스킬이 여러 개가 있지만, 메테오 스톰을, 좀더 얻는데 주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만났네. 반가워. 자, 이제 언데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이메리. 자, 이제 또 조사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는 게, 그 레벨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단계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앱솔루트 실드와 이제 미사일 볼트 힐링 스트라이크를 어디서 얻느냐? 미사일 볼트는 솔직히 퀘스트를 하면은 주니까 다른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사냥 일반 이제 보스를 잡게 되면은 앱솔루트 실드와 힐링 스트라이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몬스터들이 몰려오죠. 뭐 이제 알아서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죽음 안개 해안이라고 하는 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이제 해골에 뿔 달린 게 있습니다. 요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스 현황이란 게 나옵니다. 죽지 우선은 않았어. 자, 이제 보상을 네가 있어서 받고 다행이야. 자 이제 언데드가 급증했을까 뭐또 이제 사냥을 하라라 그러겠죠. 자, 여기 다시 누르면은 이제 정령의 목자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미사일 볼트 그리고 이제 보스에 따라 은빛 수염 같은 경우가 앱솔루트 실드를 줍니다. 그리고 위에 출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하셔서 사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대가 다 겹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직장인이니까 좀 솔직히 보스 이 시간대를 맞춰서 한다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얻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스킬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건 힐링 스트라이커 쪽이 좀 더 사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제 공격력의 20% 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좀 더 사냥을 하거나 이제 전체 파티 사냥을 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얘기가 메테오 스톰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힐링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앱솔루트 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앱솔루트 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 때는 이제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PK를 하시는 분들은 앱솔루트 실드를 배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PK를 해도 메테오 스톰이 이제 기절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테오 스톰을 우선적으로 배우는 것을 이제 그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 자,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주네요. 자, 근데 지금 왜 레어 스킬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레어 스킬에 솔직히 크게는 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게임을 운영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그 결투장이 실질적으로 기존, 이게 이제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스탯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레어 스킬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그 미사일 볼트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메테오 스톰을 맞아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보다 공격력도 낮은데 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메테오 스톰이 있으면 좀 더 결투장에서 승리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메테오 스톰이 없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도 메일이나 이런 게 많이 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또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자료가 막상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레어 스킬 하나를 더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 스트라이크가 있으면 또 결투장에서, 이제 굉장히 또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약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결투장에서는 물약을 먹지를 못하는데 힐링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물약 한번 먹는 거랑 동일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력이 이제 차이가 뭐 한 5만 이상이 나도 또 이제 역전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동 전투에 보면은 이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사연을 받은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자 이제 자동 사냥에 보면은 자 회복 스킬 자동 사용 HP 설정이라고 있답니다. 이거를 이제 좀 피를 뭐 한 20%나 이때 놔두고 하면은 한 번 더 힐을 받아서 상대방을 역전하는 경우가 나온다니까 메테오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혈던에서만 얻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PK를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힐링 스트라이크를 배우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냥을 할 때도 이제 물약 빠는 타이밍인데 그 물약을 이제 빨아서 이제 또 한번 빨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오는데 그때 힐링 스트라이크로 한 번 더 힐을 받고 이제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결투장에서는 분명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앱솔루트 실드보다는 힐링 스트라이크 쪽을 배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야기를 보태기 위해서
레어 스킬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메일 주신 분하고, 카페에 있는 글들하고는 뭐 이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리 같은 부분에서는, 이메일을 주신 저희 시청자분이,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자마자 이제 또 위기죠. 네, 그럼 뭐 언제나 우리 주인공은 또 이제 또 싸움을 해서, 이제 또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파토스라고 해서 보스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몰랐는데 오히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다음 스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버그에 이제 다음 스킬이 이제 또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또 뭐 다시 회수를 해갔다라고 이제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시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어 스킬은 우선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앱솔루트 실드와 그리고 미사일 볼트, 힐링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메테오 스톰이 있는데, 메테오 스톰은 이제 혈던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 자, 이제 미사일 볼트는 솔직히 그냥 퀘스트 깨면은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PK를 하시면 앱솔루트 실드 쪽을, 그리고 이제 사냥과 이제 결투장을 생각을 하시면 힐링 스트라이크를 해서 이제 받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맵에 보스 시간대가 나와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잡으면 랜덤적으로 이제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개의 주문서를 모으면 한 개의 스킬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에스타드가 이제 살아 돌아온 거 다행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클리어 했네요. 자, 12-6 물건 배달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